자동차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. 저 위에 루프 박스는 뭐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어닝 때문에 물어보니까 요 자동차의 좌측면 이쪽에 돌출된 부위보다 어닝이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된다 그러네요. 제 차는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검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참 루프탑 텐트도 관계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가 차 폭보다 더 넓게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거겠죠. 지금 새로운 인산철 시동 배터리 계속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힘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. 차가 올란도가 약간 순간 가속을 확 하면은 약간 까르랑거리면서 힘 딸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붕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. 연비가 참 좋아졌고요. 연비가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차가 가벼워진 느낌? 지금 신규로 만드는 업체 그 대표님께서 셀을 되게 좋은 걸 쓰신다고, 본인들은 뭐 일반 다른 차량들의 차량 배터리 뭐 인산철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셀을 쓰신다고 하시던데 셀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뭐 힘이 좀 좋고 차가 좀 가벼운, 좀 더 가벼운 느낌. 제가 지금 일반 배터리 쓰다가 인산철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. 인산철을 쓰다가 인산철로 바꾼 건데 연비도 좀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이고 급가속 갑자기 쭉 밟을 때 치고 나갈 때 뭐 까르릉 하면서 약간 노킹 현상 이제 그런 것들도 없고 좀 특이한 경험이네요. 미세한 차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데 아까 급가속을 잠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급가속을 쭉 밟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연비는 최근에 여기저기 드라이브 테스트를 하느라고 다녀보니까 연비는 기존에 한 13, 14 뭐 이렇게 운행을 했다면 지금 뭐 18에서 거의 20까지 한번 봤어요. 야 이게 배터리 셀 차이가 이렇게 큰 건가?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. 이 옆으로는 면허 시험장이 있네요. 모든 면허 딸 때 다 긴장됐지만 소형 트레일러 면허하고 대형 트레일러 면허 딸 때가 가장 마지막이라서 그게 제일 긴장됐던 것 같아요. 검사 이 상태로 잘 받았습니다. 아무 이상 없고 뭐 다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. 혹시나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차보다 지저분한 차는 없을 거예요. 전기시설 이 상태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. 지금 배터리 신규로 장착한 인산철 시동 배터리고요. 인버터도 달려있고 다 달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검사 통과하고 나왔습니다.